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방문 판매 업체, 교회, 요양원 등 기존의 집단 감염 시설을 넘어 아파트, 헬스장, 성당, 고시학원, 사우나 등 일상생활의 반경까지 퍼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교회에 대해서도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이나 행사를 금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놨으며 방문 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고 특별관리에 들어갔습니다.